안녕하세요. 팬입니다. 요즘 뭐 유튜브나 뭐 틱톡과 같은 영상 관련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죠. 그 영상 플랫폼으로 많은 유저들이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시대로 바뀌었죠.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영상 편집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초보자들에게 진입 장벽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오늘 영상을 촬영하고 영상 편집을 시작하신 분들, 남녀노소 누구나 사용하기 편한, 해외에서는 꽤나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필모라라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필모라 X라고 하는 2세대 버전이 나왔습니다. 컷 편집부터 다양한 효과 그리고 자막까지 익스포트 하나의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죠. 그 과정까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성비가 좋고 무료 프로그램도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보인다고 하니까 같이 한번 다운로드 받아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영상을 처음 편집하시는 분들한테 접근하기 쉽게끔 설명하는 영상이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봐주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뭐 질문사항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글을 달아드릴 테니까 편안하고 쉽게 같이 한번 영상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 이 필모라X는 어떤 효과를 줄 수 있는지, 자막은 어떻게 넣을 수 있는지, 컷 편집은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만 하고 하지 않으셨던 영상 편집을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쉽게 접근한 것이 어떨까, 그래서 자신만의 개성이 얼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거두절미하고 영상 편집을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같이 한번 필모라X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그럼 한번 프로그램을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네이버 창에서 필모라 X 검색하고요. 공식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로그인 하십시오. 로그인 하신 다음에 무료 버전이 있으니까 무료 버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받으셔가지고 본인이 괜찮은 폴더에다가 설치를 일단 하십시오. 하고 대략 10기가 정도 소요된다고 합니다. 크게 권장사항이 높지 않기 때문에 누구나 손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영상 편집을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의 시점에 맞춰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뭐 거의 3만원, 4만원 가량의 돈을 내야 되고, 그리고 파이널 컷이라고 하는 맥북을 사야 되고, 파이널 컷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도 36만원 정도 대충 그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는 평생 회원권 뭐 사면 10만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 상당히 가성비 좋죠. 일단 이렇게 메인 화면 있죠. 메인 화면인데 여기 파일과 음성 효과, 자막 추가, 트랜지션, 이펙트 효과, 요소, 분할 이렇게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를 쓰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트랜지션이라든지 그리고 이펙트 효과 중에 정전기 효과, 치치치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 두 가지 효과는 이 프로그램을 저도 아직도 영상 편집을 할 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뭐 요런 효과들이 있는데, 여기 보면 미리 보기가 오른쪽에 나오죠. 이렇게 이게 어떤 효과인지 알고 싶으시면 미리 보기 나오는 효과에서 실행하시면 이런 효과로 넘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뭐 이런 거 제일 많이 쓰는 게 줌인데, 저는 이걸 좀 많이 씁니다. 이렇게 평 아시죠? 이런 거 충 줌인 줌이 나오죠. 이거 많이 쓰잖아요. 이게 상당히 괜찮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는 요거를 구현하려 그러면 좀 약간 초급자들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쉽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 효과는 상당히 괜찮죠. 이 트랜지션이 상당히 잘 돼 있어요. 이 트랜지션 같은 경우는 필모라X 너무 잘 돼 있다. 그리고 이펙트 효과 같은 경우도 요번 스트롱 글리치 효과라든지 트랜지션 효과가 여기 잘 돼 있어요. 아주 상당히 좋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런 효과들, 필름 효과 아시죠? 뭐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글리치 효과, 아니면 흑백 효과, 이런 게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이런 거 한두 개만 써도 자신만의 독특한 컨셉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트렌드가 잘 돼 있죠. 자, 일단 영상 편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서 파일 추가 누르면 본인이 촬영했던 영상을 불러오게 돼 있죠. 뭐 아이폰 12 정품 가죽 케이스 뭐 이런 게 있죠. 보면 프록시 파일 만들기라고 뜨죠. 파일 편집 등 이렇게 프록시 선정할 수 있다. 프록시 같은 경우는 뭐냐면 4K 영상을 촬영했을 때 보다 본인의 환경에 맞춰서 좀 빠르게 구현할 수 있게끔 약간 렌더링 그 프로그램을 좀 약간 압축시키는 효과인데, 뭐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컴퓨터 환경이 좋으시면 저는 안 하겠습니다. 물론 근데 컴퓨터 사양이 좀 떨어지는 경우 같은 경우는 4K 영상을 편집할 때 프록시로 이렇게 압축을 해서 하면은 빨리 렌더링을 할 수 있고 플레이를 할 때 이렇게 보여주는 효과가 좋기 때문에 프록시로 압축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그냥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딱 떨어지면은 원본 화질이 이게 4K로 영상을 찍은 거거든요. 4K 영상에 30프레임으로 찍었기 때문에 요게 이제 4K 영상 하지만 요거는 이제 HD, FHD로 변환할 것인가 라고 묻죠. 그냥 저는 원본 영상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사표가 나오는데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 늘어나고 줄어들고 그리고 요 위에 요거를 이렇게 보면 요 바 있죠. 바를 움직이면 이렇게 재생이 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영상이 재생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쭉 이렇게 볼 수 있다. 중요한 게 영상을 불러오는 거와 그 다음 단계가 영상을 컷해서 지울 건 지우고 쓸 건 쓰고 있는데 여기 잘 돼 있는 게 요 부분이 영상란이에요. 밑부분이 이제 음성란입니다. 이렇게 보면 영상란에다가 요걸 올려서 누르면 컷, 음성란에다가 밑으로 내리면 누르면 컷. 이제 이 한 라인이 다 잘리는 거죠. 근데 요걸로 또 따로따로 분리를 할 수도 있지만 음성라인과 영상라인을 편집할 때 마우스로 이렇게 컷, 컷 이렇게 하기가 너무 부드럽게 잘 되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단축키 설정할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쭉 보다가 컷, 컷. 영상 편집 커팅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쉽죠? 너무 쉽게 잘 되어 있죠? 4K 영상인데도 너무 부드럽죠? 커팅만 하고 이 부분을 지울 때는 델레트. 이 부분이 싫다 하면 델레트. 그러면 영상이 만들어졌죠? 커팅하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 넣으면 그게 영상 편집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내보내기 누르면 바로 영상 파일이 만들어진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의 효과를 집어넣는 초보에서 약간 올라가는 단계이죠. 음성 효과도 있고 자막 추가. 자막 추가 같은 경우는 현존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자막 효과는 프리미어 프로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프리미어 프로랑 비교하면 안 되고 기타 뭐 무료 프로그램과 비교했을 때는 좋은 퀄리티를 보여줍니다. 일단 영상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자막 바로 이렇게 올리주면 이렇게 나오죠. 딱 누르고 여기를 톡 들어가 더블 클릭하면 아이폰 프로 12 가죽 뭐 이렇게 딱 대충 설정을 하고 설정을 한 다음에 스타일을 이렇게 조금 바꿔주고 이렇게 바꿔줄 수도 있고 글자 크기를 조금 줄인다든지 아니면 글자 체를 좀 바꿔준다든지 그리고 약간 좀 더 줄이려 싶으면 24로 그리고 굵게 뭐 이렇게 색상도 폰트 색상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요. 상당히 쉽습니다. 일단은 영상 편집을 재밌게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베가스 프로로 영상 편집을 시작했어요. 너무 어렵고 영어 한글 하나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영상 편집을 너무 어렵게 하나하나 수작업으로 다 일일이 하면서 영상 편집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라와서 프리미어 프로 넘어가는 상태입니다. 처음에 시작하는 단계에서 너무나도 어려운 프로그램을 만지게 되어버리면 편집에 대한 부담감을 확 느끼게 해버립니다. 편집은 재밌어야 되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상을 촬영할 때 그 사람의 아이디어가 나온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익스퍼트 하나의 결과물이 만들 때 편집에서 모든 결과물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을 힘들어 하시는 분들 영상 촬영만 하고 편집자에 맡기시는 분들 편집자에 따라서 영상 퀄리티가 확 달라지고 구독자 수와 조회수가 달라지는 걸 느낄 수 있죠. 처음에는 본인이 영상 촬영을 하고 본인이 콘티를 짜고 본인이 편집까지 하고 영상 업로드까지 하는 것을 그 과정을 알고 좀 지나서 영상 편집자한테 맡기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물론 뭐 엄청난 스타성을 가진 분들은 많겠지만 그런 분들 솔직히 뭐 몇 프로겠습니까? 일반적인 분들은 대부분 그냥 꾸준하게 밑바닥부터 하다 보니까 올라가는 케이스입니다. 뭐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상업적인 유튜브를 꾸리기 위해서는 단계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 생각에는 영상 편집을 꼭 본인이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자, 대부분 편집 프로그램 영상이 요 라인에 요게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그 밑에 항상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효과를 집어넣는 겁니다. 자막이라든지 그 위에 무슨 뭐 트랜지션 효과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게 영상 편집을 접근할 수 있다. 제가 프리미어 프로를 쓰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컬러 그레이딩인데 컬러 그레이딩을 본인의 스타일에 맞게끔 이렇게 딱 저장해 놓는 것을 럿이라고 합니다.
그 럿도 여기에는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넣으면 약간 색깔이 조정되면서 좀 좋은 느낌을 좀 보는 것 보이네. 요 시네마틱이었고, 요 벤테지 X 같은 경우 좀 괜찮네. 아니면 여기 시네마틱 요 효과를 좀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블록버스터 이건 하지 마시고, 좀 어렵네요. 그 다음에 뭐 다른 요소라든지 화면 분할 이런 건 많이 안 쓰거든 사실은. 화면 분할 솔직히 뭐 이런 거 화면 분할 이런 건 많이 안 써요. 저는 이때까지 편집을 쭉 4년 동안 해오면서 화면 분할을 그렇게 쓴 적이 과연 몇 번? 물론 뭐 이런 건 있다. 예를 들어 비교 효과. 뭐 예를 들어서 AMD와 뭐 인텔의 비교, CPU 비교 효과, 그러니까 띵띵띵 이런 거는 있어도 글쎄요, 이거는 잘 안 썼던 건 뭐 필요해. 인해서 쓸 수 있다. 이펙트가 상당히 많네요. 이런 것도 있는데 약간은 좀 뭔가 좀 저는 좀 약간 좀 퀄리티를 조금 좋아하는데 이런 퀄리티는 조금 좀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이라고 하면 일단은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영상 편집은 촬영을 잘 하십시오. 4K로 하든 2K로 하든 FHD로 하든 HD로 하든 웬만한 스마트폰은 뒷면으로 찍었을 때 4K 영상으로 촬영이 됩니다. 그죠? 일단은 대부분 4K로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요건은 대부분 갖추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있어야 영상을 편집을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상을 불러와야 영상 편집을 할 수가 있죠. 잘 촬영한 영상을 이 프로그램에 불러온다가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본인의 기회에 맞게끔 컷 편집을 한다. 컷 편집은 너무너무 쉽게 잘 됐죠. 가입 표시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요거를 이렇게 잠가두면 여기는 안 잘릴 겁니다. 보십시오. 그럼 요걸 딱 자르면 여기 안 잘리죠. 그래서 컷 편집을 한 다음에 영상을 이제 결과물을 만들겠죠. 이게 지금 영상 편집은 대충 1분 영상인데 여기 보면 메뉴에 내보내기라고 있죠. 내보내기 딱 누릅니다. 대부분 MP4로 영상을 많이 만들거든요. 유튜브 영상이 MP4로 상당히 많은 호환성을 보입니다. 저장장치 선택하시고 해상도는 이게 3840x160 뒷자리에 160이라고 하면 4K 화질입니다. 이걸 본인에 맞게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인코더는 대부분 H264로 많이 합니다. 저는 30프레임 촬영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뭐 한 4000이나 6000 정도 하는데 그냥 4000 되어 있으니까 이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코더 같은 경우는 채널과 스테레오 뭐 이렇게 있는데 AAC가 딱 적당하고 채널은 스테레오, 뭐 샘플 속도는 4800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비트 속도는 192로 해서 하고 OK를 딱 누르면 여기 이제 설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내보내기 딱 누르면 결과물이 이루어진다. 제가 이때 했던 영상들, 편집했던 영상들이 쭉 보이면서 이렇게 익스포트 되는 게 나오죠. 1분 15초 영상이죠. 익스포트 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지금 시간이 거의 1분도 안 걸리죠. 프로그램이 상당히 빠르고 좋다. 그래서 목표 찾기 누르면 이 결과물이 어디에 저장되어 있는지 나오죠. 나의 비디오. 지금 이게 제가 영상을 잘라서 만든 영상이 이렇게 나온다. 요게 영상 프로그램을 촬영하고 영상을 편집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입니다. 요거를 이제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각종 아니면 자신 소장용으로 갖고 있으면 된다. 이게 바로 영상 편집이라는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하셔서 그 다음부터 음성 효과라든지 자막 추가, 트랜지션 하나하나 다 넣어보시고 이펙트도 하나하나 다 넣어보시고 그 넣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거 아닌 것을 걸으시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거는 여기다가 딱딱 표시를 하셔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딱 모아서 이렇게 시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편하고 상당히 보기 좋고 너무너무 쉽게 영상 편집을 다가갈 수 있는 필모라 X. 평생 이용권이 10만원. 상당히 저렴하죠. 처음 영상 편집을 시작한다.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해서 영상 편집을 간단한 영상 편집을 한다 그러면 무조건 이 프로그램. 데몬도 이 정도죠. 데몬도 이 정도니까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영상 편집 시작하시는 분들 이 프로그램 강력 추천드리고 영상 편집 하시면서 조금 더 하다 보면 이런 음성 효과라든지 자막 효과라든지 트랜지션이라든지 이펙트가 요 프로그램으로는 약간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등급을 향상하셔서 맥북을 구매하셔서 파이널 컷 프로로 가시든지 아니면 윈도우에서 나는 작업하는 게 좋다 프리미어 프로를 무료 버전을 먼저 사용을 해보시고 유료 버전으로 구매하셔서 영상 편집을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영상 편집은 꼭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그런데 영상 편집은 재밌어야 한다. 그 재밌으려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되나? 필모렉스 강력 추천드리면서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